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6번 겁나게 어려웠을 텐데, 6번 맞은 사람 표현 맞았고, 이번 또 맞은 사람 없어요? 책이 맞았어? 없었습니다. 이거 맞은 사람 또 6번이요, 6번. 자, 한번 볼 건데, 이제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는 거의 기본 문제에 해당합니다. 근데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 하나예요.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우리 7월 17일에 정시반 열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장 가야겠다 싶은 친구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기말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빈칸춤을 이제 얘기를 하면, 메모 한번 해볼까요? 빈칸추론은 사실 푸는 방법이 없어요. 빈칸추론은 푸는 방법이 없고, 빈칸추론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그나마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가장 흔한 패턴이 뭐냐면, 자, 세부 사항을 준 다음에 주제를 파악해보세요. 세부 사항을 주고 나서 주제를 찾아보세요. 역시나 독해 영역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건 주제 딱 나가버리면, 아,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에서 세부 사항 찾아보자. 주제에서 세부 사항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유지를 시켜서 같은 주제문 찾아보자. 그래서 주제 자체 혹은 결론 이런 것들을 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내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 내신 변형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게, 자, 세부사항에서 주제 찾기.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을 받았을 때 for example 앞에 빈칸이 뚫린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 패턴입니다. 파란색은 좀 수능식 접근이고 빨간색은 내신식 접근이에요. 자, 주제에서 세부사항을 찾는 것은 내신에서는 변형된 문장이 등장을 할 텐데, 똑같은 주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유지시킨 채로 같은 문장을 찾는 건 우리의 저동고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동고 2학년은 솔직히 이제 가장 적절한 주제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할 텐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3 모의고사에 나오는 패턴이고,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학교들이 이제 수능식 변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 학교는 그냥 이건 뭐 내신할 사람 내신하시고 망하는 수능 가세요라는 식의 전혀 동떨어진 출제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신 공부를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저동고가 원하는 정말로 제대로 된 글읽기를 생각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 제대로 된 글읽기가 또 수능의 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동참력은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조차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 풀면서
맞아본 사람 중에 윤채빈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어땠어? 서현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찍었어? 책을 수밖에 없고 쌤도 한 세 번 읽어봤어요. 그냥 뭔 소리 하는 이런 거를 지금 고등학생한테 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Students of ethics have been perplex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student 학생들 여기서는 연구자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연구자 자, 윤리학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have been perplexed라고 하는 perplex 무슨 뜻입니까 신수현? Perplexed. Students of ethics have been perplexed. 인수현 알아? 죽어가고 있어. 자, perplexed는 당황시키다. 그래서 감정 형용사기 때문에 PP로 들어왔습니다. 자, 윤리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부사적 용법. 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부사입니다. Rather to classify their subject. 자, classify 분류하다시 그들의 학문을 분류하겠대. 그들의 과목이 뭐였어요, 경채야? 그들의 subject가 뭐야? 윤리학. 예, 윤리학. 그들의 윤리학을 과학으로 할지 예술로 할지 혹은 다른 것으로. Otherwise 다른 것. 다른 것. 자, otherwise가 그냥 부사로 쓰이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 지금은 일종의 명사처럼 사용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부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도입부에서는 이제 소재를 제시한다고 해서 소재가 지금 뭐인 것 같아요, 강지우? 진짜 체육대회 근자라고 민원 넣어야 되겠구만. 어? 왜? 아, 아니 동네 후배들도 할 수도 있지. 윤리학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윤리학 연구자. 아, 그건 제목이고. 네, 맞아요. 윤리학에 대한 분류가 지금 소재로서 등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으로 보시면. The objection to including ethics among the sciences 까지가 주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형용사용법이 나와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치사로 연결된 거야. 자, objection이 무슨 말이에요? Objection. 미드 보면은 이렇게 배심은 objection 뭘까? 검사가 막 주장하면 변호사 쪽에서 objection 이렇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뭐야? 반대. 여기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자, 반대. 반대 의견 뭐에 대해서? Ethics among sciences. 이 과학들 속에 윤리학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대디아입니다라고 했는데 자, 컴마 쌤 어떻게 하라고 했지? 네, 무시하세요. 읽지 마세요. 자, 과학은 이겁니다. 자, 컴마 또 어떻게 무시하시면 이렇게 부문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문 분석하시면 되는데 반대 의견은 뭐다? 윤리학은 뭐와 관련이 있다? With what ought to be? Ought가 무슨 말이에요? Ought. 지금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Ought. 최수연 ought가 뭐야?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것. 윤리학은 과학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학문이므로 과학이 아닙니다라는 주장이에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묻는 것이 이 지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this as a first glimpse. 자, first glimpse 언뜻 보기에는인데 콤마 역시나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appear to라고 하는 appear to 무슨 뜻이지, 선재야? 자, appear to seem to랑 같은 말, 뭐뭐처럼 보이다.
자, 이것은 타당하고 유용한 구분처럼 보인다. 자, 타당하고 유용한 구분이 뭐야? 과학, 윤리학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닙니다. 라고 보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어머. 번 나왔어, 번. 여기서 그런 질문 반전 주고 있습니다. 번 나왔어요. 자, 번. Mature reflection reveals that is superficial and not wholly true.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mature reflection. mature가 무슨 말이지? 성숙한. 그럼 성숙한 반사야, 이거? reflection 뭐였지, 우리 작년에 했던 거? 네, 심사숙고. 그러면 성숙한 심사숙고가 대체 뭐야? 이렇게 1대1로 직역하지 마시고, 성숙하게, 그러니까 숙성되도록 생각하는 게 뭘까? 숙성되도록. 신중히 생각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좀 잘 생각해보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성숙한 심사숙고? 성숙한 반사가 뭐야?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아,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봤군요. 정도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성숙하게. 신중히 잘 생각해보면 대기한을 드러내고 있다. It is superficial. superficial이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전화. 비상적인. 비상적이고, not wholly true.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자, but. but이 지금 이제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지문을 반전시켰어요.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지문을 반전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안타깝게도 이만큼이 지금 도입이에요. 이만큼이 도입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거 뭐야 하지 마시고 여기서 탁 뭔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내가 지금 부정하고 있구나를 그 감정만 알았어도 괜찮아. 혹시 문제 풀면서 느껴봤어요, 심수야? 이렇게 느꼈는 거. 우리 전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 much of the confusion and disorientation in contemporary ethics may be traced to justice refusal to recognize the ethic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much of the confusion, 혼란, 그리고 disorientation이라고 말하는데, disorientation이 뭘까? orientation이 뭘까? 자, orient라고 해서 우리 내신 단어 마음과 적응시키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적응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이유는 오리엔트는 향하다라는 뜻이야. 오리엔트는. 오리엔트는 향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동양권 얘기할 때도 오리엔탈이라고 하잖아요. 동양으로 향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향하는 이미지로 그냥 퉁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적응시키다, 뭐 향하다. 이런 걸로 따로따로 암기했다가는 헷갈릴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디스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방향상실인데요. 지금 이 단어를 몰라도 엔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봐서 이 컨퓨전으로 지금 그냥 컨퓨전만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알겠어? 너무 다 읽으려고 하다가 그르치지 말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현대 윤리학의 이 혼란은 may be traced, 추적됩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Justice refusal. This refusal 뭐였어요? This refusal. 저 위에 있었던 오브젝션이에요. 오브젝션. 윤리학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윤리학이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이유는 저것처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저것처럼 부정하는 게 맞았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했어? 이 화자는? 틀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 혼란이 뭐냐면 Recognize the ethic.
여기까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하는 것인데 뭐에 대해서? 자, 콤마 no less than physics인데 no less than은 no less than 뭐뭐만큼이야, 뭐뭐보다 덜하다 했고 직역하지 마시고. 자, 윤리학이 is concerned with actually existing situ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은 뭐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자, 다시 이거 다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일단은 자, with, and with니까 아, 병렬구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실제 존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그리고 with energies that cause clearly demonstrated effects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뭐를 만들어내고 있냐면은 분명히 demonstrated 이렇게 봐요. demonstrat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뭐지? 증명 가능하다라는 말. 명백하게 증명 가능한 결과를 유발하는 그런 에너지와 관련이 있음을, 그런 에너지와 관련이 있음을. 이게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돼.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디스오리엔테이션 당했거든요. 방향 상실을 했어요, 이 문장 때문에. 근데 보시면 다시 이러한 윤리학의 혼란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때문이다? 이러한 거절 때문이다. 이러한 거부 때문이다. 이 거부가 뭐였다고? 얘였다고. 오케이? 그럼 이 거부는 뭐를 거부한 거라는 이 형용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여기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refusal에서 안 끊고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거부를 해버릴 수가 있어. 오케이? 자,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오브젝션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뭐에 대한 거부냐면 도덕이, 윤리학이 뭐와 관련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그 다음에 증명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관련 있음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다. 오케이? 그럼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윤리학은 반대로 말해서 윤리학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고 증명 가능한 결과를 야기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연 이해됐나요? 자, 다시 예, 일단 이 형용사구 딱 다시 떼서 읽을게. 형용사구만 다시 떼서 읽으면 윤리학은 실제 존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고 윤리학은 증명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혼란은 그것에 대한 거부로 생겼다고. 오케이? 그럼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뭐야? 윤리학은 이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윤리학에 대해서는 이걸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윤리학은 실제 상황과 연관이 있고 증명이 가능하다. 뭐처럼? 물리학처럼. 이해했어? 물리학처럼 증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학자는 그래도 윤리학이 과학의 영역에 속할 수 있음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벗에서 문장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기를 어려워했던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윤리학은 실제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어? 왜냐하면 위에서 이미 저러한 거절은 틀렸습니다. 그럼 또 다시 이 거절이 뭐냐, 뭐에 대한 거절이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거절이 두 번 나왔어. Objection, refusal. 거절이 두 번 나왔어. 뭐에 대한 거절인지 설명을 했으므로 이 문장 일단 주제 문장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파악이 바로 안 될 수 있지. 왜냐하면 갑자기 confusion이네, refusal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진짜로 혼란스럽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조할 때 문장 한 세, 네 번씩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데일리도 동일하게 해석 테스트 되겠습니다. In the first place, 우선적으로 our opinion of what ought to be lacks authorit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our opinion of what ought to b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what ought to be 이거 뭐예요? 윤리학이 다루고 있는 학문이야. 오케이? 윤리학이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lacks authority, 권위가 없습니다. 뭐하다면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주제 유지를 시켜봐야 되는 문장인데 지금 주제문 다시 한번 읽어봐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단어만 뽑아보세요, 첫 키워드 같은 주제 문장에서 한 단어만 주제 문장에서 뽑아보자. 한 단어를 뽑을 수 없다면 반복되는 것만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것. 여기서 자 여기 to recognize부터 반복되는 느낌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알아볼 수 있지? 반복되는 느낌 실제다 명백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실제요 명백한 결과요. 실제요 명백한 결과요. 그래서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다면 실제를 모른다 혹은 실제가 없다 실제가 무시한다 이거를 빈칸에 넣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힘들어서 이제. 자 근데 이거 바로 못 보더라도 빈칸 밑에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빈칸을 읽다가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풀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들어보자. Any one of our most fanciful dreams. 자 fanciful 비현실적인 꿈들 우리의 가장 비현실 꿈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might with equal force.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좀 부럽습니다. 잘 봐. 자, 조동사 나왔으니까 여기가 동사입니다. Command our present effort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의 현재를 이제 명령한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그 현재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마음대로 휘두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력을 마음대로 휘두를지도 몰라요.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we insist. Our notion of what ought to be are somehow related to present realiti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꼬여?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념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개념, 당위성에 대한 개념들이요 are somehow related to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이 비현실이 우리를 휘두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 존재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 공상이 우리를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문장 구조 비슷하게 느껴져요. 앞 문장이랑 빈칸 문장이랑 빈칸 비슷하게 느껴지나? 아무 생각이 없나? 아, 저 체력 그랬어. 예, 봐봐.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 문장하고요. 자, 이 표절 이렇게
거의 대구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그래서 앞 문장은 우리의 의견은 권위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의견은 권위가 없어집니다. 뭐 한다면. 뒷 문장은 공상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시. 우리의 의견은 힘을 잃습니다. 빈칸한다면. 공상이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실제를 주장하지 않으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2세 들어갈 것도 역시나 실제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장이 권위를 잃는다라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빈칸 문장이 앞에 등장하고 얘가 지금 뒤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낱 관계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다시 문장만 45분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자, 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우리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권위를 잃을 것이다. 뭐 하지 않는다면? 빈칸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오케이. 빈칸 쌤이 뭐 하라고 했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견은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 바로 fanciful dream이래. 얘는 뭐야? 실제와 반대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실제와 반대되는 이 상황들이 우리의 현재 노력들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공상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실제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실제와 관련돼 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개념이 실제와 관련돼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공상에 휘둘릴 것이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공상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 권위가 없어서요. 권위가 없어서요. 우리의 의견에 권위가 없어서요. 왜? 여기처럼 실제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실제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 오케이? 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의견이 권위를 잃는 것은 공상에 휘둘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와 관련 있음을 주장하라. 실제를 주장하라. 여기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인수전 이해됐어요? 마지막 문장. Even from this point of view, ethics must be more than the consideration of the imaginary state that might satisfy our highest moral aspirations.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뽑아낼 문장은 뭐냐면요. 윤리는 반드시 뭐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consideration of imaginary state. Imaginary state. 가상의 상태에 대한 고려 그 이상이어야 한다. 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that might satisfy our highest moral aspiration. 우리의 고귀한 도덕적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 문장은 저 빈칸을 추론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내용 추가한 거야, 단순히. 그래서 도덕은 현실과 관련 있는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고귀한 도덕적 열망을 충족시킬 그런 추상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장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덕에 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다, 실제. 실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쌤이 키워드 몇 개만 뽑아볼게요. 키워드가 뭐 딱히 없네요. 그 주제 문장에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주제 문장에서 actual existent situations 밑에서 위에서 쓰는 게 낫겠네. 딱 중간이야. 네, 위에서 아홉 번째 줄. 자, actual existent situation.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바로 밑에 clearly demonstrable effects. 자,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present realities. 요 세 가지야.
그러면 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를 뭐에 포함시킬 수 있냐면 맨 처음에 나왔던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과학과 관련이 있음 윤리학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윤리학은 과학과 관련이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왜? 과학은 현실과 관련된 학문이니까 윤리학도 현실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현실을 무시한다 라고 말하는 선택지 1번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겠죠? 네. 야, 힘 좀 내. 좀 더 어제 잡혀가지고 3시까지 술 좀 마시고 저거 나왔습니다. 넌 너네랑 같은 체력이야 지금. 힘 좀 내, 힘 좀. 오케이. 자, 다 죽어가고 있으므로 빠른 휴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